K리그 챌린지에서 전반기를 3위로 마감한 대구 FC가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하반기 경기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아쉽게 우승을 놓친 대구 FC의 하반기를 서건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눈앞에서 놓친 우승, 그만큼 더 단단하게 시즌을 준비했던 대구 FC. 개막과 함께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선두권 진입을 노렸지만 2위와 4위 사이를 오가며 결국 3위로 전반기를 마감했습니다. 좋은 경기를 펼치기도 했지만 상대팀에게 이내 패턴이 읽히며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교체 옐로카드로 인해서 선수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리그 득점 선두 파울러와 팀의 공격 루트를 책임지고 있는 세징야 같은 핵심 선수들과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새로운 선수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우승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As vitórias dentro de casa, principalmente que a gente na primeira etapa não conseguiu, e acho que na segunda etapa que vai valer mais é a vitória dentro de casa. Então, é concentrar mais, focar mais e dentro de casa fazer os pontos e fora buscar o que vier é lucro pra gente. 이번 수요일 열리는 하반기의 첫 상대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경남인데요. 이어지는 주말 최하위 고양과의 원정 경기와 다음 주 수요일 홈에서 만나는 강원까지 약 열흘간 3일마다 한 경기씩 치릅니다. 대구 FC가 하반기 첫 일정을 어떻게 소화할지가 올 시즌 우승을 향한 첫 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